아니요. 예. 정말 못하겠어요. 맨날 인터넷에 존댓말만 해갖고. 다시 철판을 깔고. 난 프로다. 안녕, 난 배구 선수 김희진이라고 해. 오늘 뷰티풀 11월호 촬영하러 왔어. 지금 내 인스타 볼 건데 같이 볼래? 아마 얼굴은 안 나온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잘 기억 안 나네, 너무 오래돼서. 해볼까? 아, 친한 선배랑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갔다가 원격결에 이제 딱 찍었는데 너무 인생샷이어서 바로 올렸지. 그게 내 첫 피든 것 같아. 옆모습이나 뒷모습이나 얼굴이 안 보여야 그래도 느낌이 좀 더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좀 자신감이 생겨서 얼굴도 많이 노출하려고 해. 아, 셀카를 못 찍겠네, 아직까지. 이게 각도를 못 잡겠어, 나는. 나는 아무래도 이제 운동선수니까 좀 스포츠에 관련된 광고를 찍고 싶긴 해. 예를 들어 이제 M으로 시작되는 뭐 A로 시작되는 브랜드나 뭐 난 다 좋아, 스포츠 브랜드면. 아, 배우로서 좀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연락주세요. 나는 다들 의외라고 생각할 텐데 수우파에서 지금 핫한 이정 씨를 보고 싶어. 정말 팬입니다. 나는 친구들도 좋고 나가서 노는 것도 좋은데 운동한 후에는 잘 안 나가. 너무 에너지가 방전되다 보니까 요즘은 또 이제 시국인지라 웬만하면 집에 있으려고 하지. 집에서 별다른 건 안 하고 그냥 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넷플릭스 같은 거 보고 수우파도 보고. 수우파 좀 많이 돌려봐.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좀 계속 돌려봐. 지금 당장은 포르투갈. 유럽은 시합을 왔다 갔다 하고 여행으로도 이제 한 번은 갔는데 포르투갈을 좀 일정상 갈 수 없는 일정이라서 못 간 게 좀 약간 후회스러운? 꼭 가고 싶은 그런 나라인 것 같아. 요즘에 새로 좀 내가 발견한 향수라고 해야 되나?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줘볼게. 정말 작지. 정말 아담하게. 정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포켓 소품이라고 하지. 주머니에 넣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부피가 항상 어디든 뿌릴 수 있는 향수인 것 같아. 이게 탁슬리에서 나온 블루베리나 텐저린이라는 이제 제품인데 내가 기존에 좋아하는 향이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?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산뜻한 향이 좀 많이 남아서 좀 나같이 편하게 입는? 편한데 이제 옷 두께가 좀 있는 친구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향수인 것 같아. 고마워 주셨던데라. 오케이. 와, 근데 진짜 많긴 한데 여기서 다섯 개를 뽑으라는 게 너무 미안하지만 뽑아보겠어. 약간 서류 보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나 골랐어. 공룡은 팔이 짧아 김희진 선수님의 매력에 박수를 치지 못해 멸종되었다. 너무 귀여운데 이거?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이거랑 삼행시라고 해야 돼. 구행시! 맞으면 사랑의 희진아까지 10행시. 무력파 주접.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거. 언니 저는 주접을 잘 모르겠고 그냥 계좌번호 한 번만 올렸다 비싸게 주면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. 너무 귀엽잖아 이런 거. 내가 계좌번호 올려줄 것 같지? 또 안 올려줘요 또. 고마워요. 마음만 받을게요. 김희진을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. 김신이 여자로 보입니다. 그리고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. 신인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희진아 사랑한다. 우주가 널 위해 태동했고 약간 이런 건데 이건 내가 한번 봤었어 유튜브에서. 이걸 보고 엄청 웃은 기억이 나. 이분들에게 저랑 똑같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향수를 선물해 준대. 나는 항상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나를 알게 된 사람들이나 내가 알게 된 사람들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라는 말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내 인스타그램 다 들어온 사람들은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싶어. 나의 반말이 이렇게 힘든 거였나? 팬들, 네 주접자님들아 나의 뷰티풀 화분 잘 봤니?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다. 오늘 인스타그램 함께 봐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길 바래. 나도 사랑해 주접자님들아, 내 팬들아.